여러분, 구독도 해주세요. 뿌잉뿌잉.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격 중에는 1격, 2격, 그리고 4격까지 배워봤어요. 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여기 에르가 빠졌네요. 까리츠. 맞아요, 가가리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격은 세 가지. 1격, 2격, 그리고 4격. 1격은 방금 우리 이야기했다시피 원형이고요. 4격은 목적어, 누구를, 무엇을. 2격은 영어에서 말하는 그 preposition of 사용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명사 뒤에 명사. 네, 만식님. 있어요. 러시아어에도 독일어나 불어처럼 스페인어에도 있고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습니다. 모든 서양어에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러시아어에도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 근데 제가 불어나 스페인어는 잘 모르겠고 러시아어에는요. 독일어는 일단 남성, 여성, 중성 구분법이 따로 없대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외우는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러시아어는 그와 달리 구분법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영어를 아주 잘, 러시아어처럼 뭐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배워보면은 영어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것저것 조금씩 건드려본 건 언어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중 영어가 제일 쉬워요. 존댓말도 없죠? 격 같은 것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리고 그 텐스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은근히 쉬워요. 그런데 그 대신 그런 룰이 없다 보니까 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룰 없이 외워야 되는 게 많아져서 좀 싫어요. Д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шоколад. Д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шоколад. 이렇게 써야죠. 헤이, 네, 헤이. 다이제 빠져왔어, 슈갈라. 그리고 사격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격은 대부분 목적어로 사용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야, 이소, 아니, 이소차유트? 마치마 직구 아니 이소차유 마치마 직구 그들은 공부를 합니다. 무엇을 마치마 직구 네 그런 것도 있어요. Hello, nice to meet you. Привет, приятно. 즈나코미츠나 이게 좀 길거든요. 브리아트나 즈나코미츠나 좀 기니까 그냥 그런 거였죠. 처음에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 다음에 미냐사봇 리에나 그다음 미냐사봇 만식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칭 브리아트나 오칭 브리아트나 그냥 짧게 오칭 브리아트나 짧은 인사예요. 이게 nice, very nice 그냥 그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달치 슈칼라, 달치 슈칼라. 특히 슈칼라드는요, 두개 이렇게 사용이 잘안 되고요. 왜냐면 초콜릿이라는 게 뭐랄까 원래는 액체잖아요, 고체가 아니잖아. 이걸 이제 초콜릿 바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개수로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달치 블리트쿠 슈칼라다 이렇게 단수 복수화하려면 드비 블리트키 슈칼라다하고 초콜릿 자체는 대부분 늘 원형 단수로 사용이 돼요. 복수가 없어요.
목적어를 생격으로. 목적어를 생격으로? 나이츠 쇼콜릿. 이러면은 주세요. 주세요. 무엇을? 쇼콜릿. 이 경우 초콜릿이라는 단어가 남성이거든요. 남성 단어. 왜냐? 자음으로 끝나니까. 자음, 명사가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남성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럴 때 남성 명사는 사격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츠 쇼콜릿. 근데 나이츠 쇼콜라드라고 적으셨단 말이야, 야니루스님이. 여기 중간에 의? 알파벳 의를 적으셨는데, 의가 붙으면은 이 쇼콜라드라는 단어 뒤에 의는 붙는 경우가 없어요. 네, 만승은 나이츠가 주세요이고요. 프리베타고 드라스트의 차이는 안녕과 안녕하세요 차이에요. 안녕 그리고 안녕하세요. 아, 슈칼라다. 슈칼라. 나 이러면요. 뒤에 아가 붙었다는 것은 이격이라는 거예요. 이격. 이격이 생격이구나. 그죠? 그러려면 이격이 사용이 되는 경우를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nicht. 없다. 무언가가 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뒤에 명사가 이격으로 사용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저희가 이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격 사용법 중에, 이격 사용법 중에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of, preposition of, 명사 뒤에 명사. 그때 요 명사 뒤에 오는 명사가 이격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이거 말고 또 이격이 사용되는 것은 바로 of 라는 단어 뒤에 nicht 단어 뒤에는 반드시 이격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nicht 슈칼라다. 아이고, 슈칼라다. 초콜릿이 없습니다. 혹은 조금. 조금이라는 표현을 할 때도 말라 뒤에도 이격이 돼요. 이격. 예를 들어서 말라 슈칼라다. 네, 니에트가 no예요. No, I have no chocolate. 약간 이런 식으로 니에트가 없다 혹은 아니다. 네, 없다, 조금, 뒤에는 이격. 혹은 땡땡의, 그렇죠. 네, 만식님. 도영군 이제 되는구나. 이제 타이핑 막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았어. 우민냐 니빠 들어온 게. 여자친구가 없다, 애인이 없다라고 할 때는 보통 지에우슈키, 아가씨라는 단어를 써요. 빠드로가 하면은 그냥 여자 사람 친구? 이런가? 한국어보다 러시아가 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진짜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한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러시아어를 더 쉽게 배웠던 것 같아요. 러시아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잘 안 돼요? 그래요, 동영군. 이제 맞아, 조금 남았네요. 그 키보드는 왔으니까 이제 연결한 것만 연구하면 되겠네요. 저희 라티노 교수님, 대학교에서 라티노 교수님께서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언어가 무엇인지라니. 저는 영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모국어 이러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언어는 본인 모국어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모국어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모국어라고 쉽진 않아요. 동현님이요, 지금 동현군이 키보드, 러시아 키보드를 샀어요. 그런데 블루투스로 연결해야 된대요. 그쵸, 저도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교수님이 여자분이셨거든요. 좀 나이가 지긋하신. 아, 근데 진짜 무서운 분이셨어요. 좀 특이하시고 무서우셨어요. 한 번은요, 어떤 진짜 특이하신 분이었던 게, 한 번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시험을 본다 그러시는 거예요, 라틴어 시간 때. 애들이 완전 다 멘붕이 왔죠. 아니, 미리 말씀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갑자기 시험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마음의 준비도, 머리, 지적인 준비도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데, 시험 보신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좀 대들다가 결국 져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요. 다들 이제 엄청 걱정을 했죠. 큰일 났다. 우리 재시험 봐야 되는구나.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재시험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갔어요. 그리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시험지를 들고 다차에 갔다? 다차에서 편안한 곳에서 좋은 공기를 쐬면서 편히 앉아 너희들 시험을 검사를 하려고 가지고 갔는데 가만히 있는데 너무 추웠어. 근데 옆에 땔감이 없네? 그래서 니들 시험지를 다 태웠어. 땔감으로 썼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 경희선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그럼요. 똑같죠. 그거 다 땔감으로 태우셨대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를 가지고 노세요. 매번. 매번 당해요. 진짜 매번 당했다니까요. 한국에도 교수님이 좀 그러시나요? 그러신 분들이 계시나요? 한국 교수님 하면 왠지 한국 선생님들 다들 막 그런 장난기 없이 엄청 엄하기만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나죠. 네, 저희 시험지가 땔감으로 잘 사용을 하셨대요. 저희가 다 그랬죠. 잘하셨다고. 아우, 잘하셨다고. 말라. 아, 악센트야. 말라. 말라. 샤깔라다. 시차를. 아, 맞아요. 저는 안 피곤해요. 근데 오히려 저 방송 보시다가 새벽 시간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오히려 더 죄송하죠. 네, 염님. 이게요. 러시아 알파벳은 M인데요. 이름은 M인데, 뭐. 발음이나 미음 발음. 강세는 우다린이라는 건데요. 졸리죠, 그죠? 우다린이라는 건데요. 영어에도 이게 있죠. 인포메이션이라고 안 하고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강세는 거기를 좀더 발음을 강하게 발음을 한다라고 주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세요. 근데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선은 한국의 그 절대음감 놀이 있죠? 그런 종류의 강세인데, 그렇죠? 아니, 이렇습니다. 훈민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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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민정음. 이 절대음감 게임을 할때 보면은 이걸 기억을 하잖아요. 강세를 넣어야 하는 이 단어를. 그러고 앞에 단어는 물 흐르듯이 오직 이 단어를 발음을 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서 발음 찍고 또렷하게 발음하고 귀에 남은 것도 물 흐르듯이 맞아. 쇼콜라다. 쇼콜라다. 그래요, 동현군 내일 학교 가야죠. 스파코니아 놓치하고 내일도 즐거운 학교 생활 하세요. 빠까빠까, 스파코니아 놓치. 네, 악센트라고도 불리죠. 거기에 포인트를 준다. 근데 저는 흘러가다 찍고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쉽더라고요. 쇼콜라다. 슈갈라다. 아니면은 그런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발음을 강하게 하세요. 혹은 거기서 소리를 크게 하세요. 이러면은 슈갈라다가 안 되고 슈갈라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발음을 크고 강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진짜 그 흐르다가 오직 그 발음을
또렷하게 한번 발음하고 나머지도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 information 아까 말했던 information 정보인데요. 정보. 발음을 할때 informatia, informatia. 이게 더 크게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앞에 거 그냥 대충 발음하다 이 마에서 찍고 대충 informatia, informatia. 그쵸? 앞에 건잘안 들려요. 근데 이 마는 뚜렷해요. informatia. 그리고 여기 또 흐르듯이 가고. 그러면은 좀더 원어민스럽게 발음이 나요. 발음이 좀더 좋아 보여요. 지치아 사진은 츠츠이스트. 우왕, 좋습니다. 화이팅! 배경 선생님 화이팅! 이렇게 1격, 2격, 그리고 4격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격 사용법이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 이야기를 해보고 나중에 자세한 거는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어떻게 보면 얼추 읽을 수는 있겠는데 써보려고 하니까 잘안 돼요. 그쵸.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거는 내 입에 익어야 돼요. 내 혀가 기억을 해야 돼요. 왜 우리 피아노 칠 때도 보면은 가끔씩 머리로 도 다음에 미였고 미 다음에 쏘리였고 이렇게 외우면 잘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생각을 지워버리고 손에다 맡기면 또 손이 막 연주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자꾸 연습을 해서 내 입하고 혀가 익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하나하나 생각하려면 너무 외울 게 많아요.